또 이분에 대해서 제가 또 궁금해서 그러는데 또 막강한 사람 물어보려고 그래. 일단 성은 장씨고 그 1967년 그럼 뭐, 4월 13일 양띠신가? 모르겠어요. 55세로 알고 있는데 67년? 예. 지금 이제 56세. 예, 56세고 일단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나오는데 이분 행보라든지 생일은 좀, 생일은? 4월 13일이요 4주가 그게 틀린데? 예. 이분의 행보라든지 이분의 미래에 대해서 이분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 양반은 정말 잘난 사람일 거야. 왜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짱짱한 사람만, 뭐 그 사람도 정말 짱짱한 사람 같아.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 같은데 이 얘기 정말 잘해야 되는데. 너는 웃지. 나는 심각해. 이거 그대로 나갈 거 아니야. 가장 큰 거는 마누라 자리가 너무 좋다. 이 부인 자리가. 아 그래요? 부인 자리가 이 나한테 지금 물어본 사람 이 사람 집안도 좋고 이 사람의 지금 위치도 되게 좋을 거야. 근데 이 잘난 사람이 알아야 될 게 잘난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잘나지는 거거든. 빛이 빛 속에 빛이 또 만나야 더 찬란한 빛이 나듯이 부인 자리가 정말 좋다. 부인 자리가 정말 좋은데 근데 이분은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 뭐 장기간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 쪽이면 뭐 정치판이 제일 낫겠지. 너무 화려하지. 그리고 이 양반은 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적군이 굉장히 많으셔. 그 양반이 말 한마디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가족끼리도 내 주위 사람들도 그 양반 하시는 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앞에서는 하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싫어하는 형국.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인복이 없다는 거거든. 부모 복은 있을지 몰라도 이 양반 자식이 아들만 둘이야 딸만 둘이야? 그건 모르겠어. 그거 모르겠어? 네. 왜냐면 자식 하나가 크게 속을 세게 해야 되니까. 근데 아들이라고 그러면 정말 이게 문제가 좀 큰 문제일 거고 딸이라면은 만약에 딸이라면은 딸이 좀 많이 질환이나 이런 건강 쪽으로 많이 할 거고 자식이 굉장히 속을 새긴다. 아 그래요? 아무튼 이분은 글쎄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분은? 금년이야 어떻게 유야무야 이렇게 금년은 넘길 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이분이 굉장히 매사에 조심하고 자중하시지 않으면은 내년에 큰 화를 당하시지 않을까. 이거는 법적인 관제라고 하지 법적인 문제 그리고 그 법적인 문제가 오면서 망신까지 크게 올 거거든. 그냥 우리는 남자들이 50대 초반이고 중반이면 이제 인생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져가는 기간에 법적인 일이 생기고 망신이라는 게 들어온다 보면 우리가 다시 이렇게 재기하는 이게 정말 힘들거든. 이분은 정말 종교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독교나 이렇게 크리스탄 같이 보여지시는데 많은 기도 좀 드리라고 권해주고 싶어. 그리고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선다는 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잖아. 꽁치가 뭘로 망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듯이 도덕과 윤리를 굉장히 따지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의 행동은 거기서 좀 많이 벗어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내로남불 그럴 수가 있겠지. 근데 저 사람이 이렇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거는 뭐 명예훼손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모르는 거지. 아무튼 이분도 좀 많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아. 이분 누군지 아세요? 누구야? 장재원 그 비서실장 지금 비서가 됐죠?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님의 비서실장 국민의힘 그 장재원 의원? 네네네 그분이에요. 야 나한테 거기서 찾아오시는 거 아니냐? 아니 어차피 제가 없으니까 없을 때 찾아오세요. 선생님 전보시로 오세요. 전보시로. 정말 그분한테는 그쪽 한번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 어떤 거요?
그 지금 말 지금 물어봤던 아, 그 구축하시라고? 믿음은 틀리셔서 나한테 욕하시고 하시겠지만 내가 아는 방법선에서는 그런 방법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어. 일단은 알겠어. 야 비서실장이셔? 지금 비서실장 되지 않았나? 나 씨 뉴스를 안 보고 사는 게 비서실장으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 저기 석정이 한동안 안 보이면은 용군 제가 물어본 거 이거 올라가서 나 어디로 달려가 들어가 있든가 할 수도 있습니다. 안 보이면 그렇게 아세요.